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황진우입니다. 상식을 깨는 골프들이 28탄 바로 알려드릴게요. 원래 오늘 내용은 제가 멤버십에만 올리려다가 어제 올린 27탄에 방금 리플을 한 분 달아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달았냐면 아 27탄 내용을 10년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라고 리플을 달아주셔서 제가 그 밑에 또 뭐를 달아놨냐면 10년 전에 아마 이 내용을 봤으면은 지금 이민우 선수 부럽지 않은 스윙을 하고 있겠죠. 뭐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스윙이다라고 제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27탄의 내용이 여러분들은 그냥 공을 바로 때리는 게 골프라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극한으로 다뤄서 그래서 그 극한으로 다루는 방법이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뒤로 넘겨서 인에서 아웃으로 나오는 헤드가 공을 저절로 맞게 만든다. 이걸 올렸고 그 다음에 27탄의 내용만 봐도 센스가 좋으신 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그 내용만 봤을 때 오히려 더 엉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선수들이 정말 스윙이 어떤 스윙이냐면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슨 들으면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레슨을 검색하면 여기에 스윙을 비교해서 또 프로들이 레슨을 많이 합니다. 쥐불놀이. 그죠? 쥐불놀이 요렇게 돌리면서 쥐불놀이 하듯이 그냥 헤드만 툭 떨어뜨리면 된다. 헤드를 느껴라. 원심력을 이용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전의 쥐불놀이와 지금의 쥐불놀이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 몸 앞에서 헤드가 원심력을 흐려서 떨어져서 그냥 공에 맞으면은 간다. 그래서 헤드를 떨어뜨리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냥 헤드에 공에 툭 떨어뜨리면 그게 쥐불놀이와 골프 스윙은 같다. 예전 스윙은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냥 쥐불놀이 하듯이 그냥 헤드만 툭 떨어뜨리면 공이 알아서 잘 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친다라고 뭐 골프를 못 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의 선수들은 전장이 자꾸 길어지고 거리가 중요한 시대고 특히 이 모든 운동, 특히 도구를 다룬 운동은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결국에는 과거에는 내 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몸을 어떻게 쓰냐에 혈안이 돼 있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결국에 도구를 쓰는 운동은 이 도구를 극한으로 다루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전의 쥐불놀이와 지금의 쥐불놀이가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이 헤드만 생각해서 빙글 돌아서 그냥 앞 여기 있는 헤드 앞 대가리로 이렇게 그냥 치면 됩니다. 근데 제가 27탄에 올린 그 쥐불놀이는 여기서 쥐불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와요. 이 여기가 이제 쥐불이라고 불을 붙여서 깡통을 돌리죠. 그러면 그 깡통이 앞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와서 뒤에서부터 불이 붙은 깡통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7탄에 올렸는데 여기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 뭐 올리려다가 한 분이 리플을 달아주셔서 아 그래도 뭐 제대로 알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르쳐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어드레스 서면은 골프가 왜 어렵냐면 골프는 눈에 보이는 도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헤드 앞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올린 다운스윙이란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헤드를 올렸다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똑딱이를 배울 때 어드레스 할 때부터 이 골프채는 이렇게 누워있고 이 페이스가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7번 아이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눈앞에 있는 페이스가 보이면 당연히 이 페이스 앞으로 공을 이렇게 톡 치는 거를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딱이로 이렇게 앞 페이스로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옛날의 기술로는 그냥 몸만 돌리고 앞으로 이렇게 헤드만 쳐서 이렇게 보내면 됐지만 요즘의 기술을 하고 싶으면 쥐불놀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렇게 백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쥐불이 돌아가야 되죠. 근데 쥐불이 뒤로 돌아가야 된다 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즘의 기술들은 이 눈앞에 보이는 페이스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요렇게 한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내 눈에? 여러분들은 밑에 내려놓으면 페이스가 보이지만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뒷면이 보여요. 페이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닫혀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페이스가 닫혀있는 걸 돌릴 때 제일 중요한 페이스가 닫혀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페이스로 공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앞에 있는 페이스를 돌려서
앞에 있는 베이스가 공으로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덮이고 훅이 납니다. 그냥 뱀샷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요즘의 선수들은 이 어마어마하게 닫혀있는 베이스를 돌리고 특히 뒤로 보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샷, 드로우, 멀리 가는 샷을 하냐면 이 돌리는, 이 쥐불놀이 할 때 돌리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여러분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베이스로 공을 맞추기 위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쥐불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쥐불을 돌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뛰어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얻어맞아 날아가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요즘에는 스윙이라는 것 자체가 공을 맞추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냥 스윙이 좋고 계속 돌아가다가 얻어 공이 그냥 지가 알아서 오면은 쳐맞아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불을 돌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이 뒷면을 돌리고 이렇게 오면은 내가 이제 페이스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페이스가 보일 지연점 끝까지 이 뒷면을 돌려야지 뒷면이 휘리릭 돌아가면서 페이스가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레슨 가면 계속 주문하는 게 제발 어드레스 때 이 페이스로 공 맞출 준비하지 마라. 요즘에는 이 페이스로 공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뒷면만 돌아가면 뒷면이 잘 돌아가면 이 페이스가 알아서 그냥 공을 그냥 밀어 보내줘요. 근데 이 기술,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런 기술들의 뭔가 다양한 요즘 선수들의 기술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를 보고 또 저도 그런 기술을 쓰고 굉장히 쉽게 멀리 날리고 그냥 툭툭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 영상을 보고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저한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리고 싶은데 어드레스 때 아까 말한 요즘에 저는 페이스 자체를 신경을 아예 안 씁니다. 근데 레슨을 오시는 분이 처음부터 이 페이스로 공을 맞춰야지 이렇게 어드레스 하면은 이제 제 기술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레슨 하는 분에 따라서 이게 습관에 번트를 자세를 대고 번트를 대는 걸 도저히 이분은 못 고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냥 번트만 잘 되는 방법, 몸을 잘 돌리고 캐스팅을 잘해서 툭 쳐서도 공을 쉽게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이분은 뭔가 제대로 된 스윙을 하고 싶고 제 기술을 배우고 싶고 이분은 노력을 하면은 처음엔 어렵지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공을 맞출 어드레스가 아닌 헤드, 특히 이 상태에서 페이스가 아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의 선수들의 기술을 배우고 싶으니까 필수입니다. 눈앞에 페이스가 본다고 해도 이 페이스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페이스를 투시해서 나는 뒷면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뒷면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돌까? 어떻게 쥐불을 그릴까? 이렇게 하는 스윙이 요즘에는 이렇게 와서 뒷면이 돌아와서 내 뒤로 가서 뒷면이 떨어지니까 저절로 앞면이 공이 맞네. 똑 맞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아까 말한 이렇게 돼 있어도 이 페이스로 공을 맞춘다. 그러면 이제 뒤로 돌아가봤자 페이스를 맞추려면 앞으로 또 튀어나와서 앞으로 또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성 구질이 나오는 거예요. 엎어치면서 덮어치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렇게 되고 눈에 뒷면이 보이니까 그냥 끝까지 뒷면만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스퀘어도 정확하게 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걸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잘못된 예시. 눈앞에 페이스로 공을 맞출 준비를 하고 이 페이스로 공을 쳐야지. 근데 요렇게 하고 뒤로 돌아서 페이스로 쳐야지. 그러면 요로 가죠. 그러니까 요즘에 기술들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정확한 원리 없이 하면은 더 구질이 안 좋아지고 더 스윙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눈앞에 페이스가 보이고 공이 있어도 나는 오로지 다루는 거는 여기 있는 페이스 뒷면밖에 없다. 그래서 난 뒷면만 생각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뒷면이 실제 보이네. 그러면 뒷면이 와서 뒷면이 나가면은 공이 잘 나가네. 그것만 잘해주면 되는 스윙이에요. 요즘에는 오히려 요즘의 스윙이 더 쉬워요. 뒷면만 잘 돌리면 되니까 지볼만 잘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면 세팅, 뒷면을 잘 돌려서 뒷면이 나가면은 그냥 정말 이런 식으로 헤드가 뒷면이 나가서 뒷면으로 이렇게 하면 미친 듯한 속도로 튀어나갑니다.
헤드를 던질 필요도 없어요. 던져서 나가요, 저절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연결 동작으로 마지막으로 어드레스 때 뒷면, 그리고 뒷면이 보이고 뒷면을 다뤄서 툭 치면은 이런 식으로 요즘의 선수들의 스윙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때부터 이런 기술을 쓰기 위한 준비 자세, 그리고 이 지불놀이를 어떻게 하면 뒤로 보내는 게 앞으로 튀어나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불놀이의 개념이 그냥 앞에서 돌던 게 뒤로 와서 뒷면이 튀어나가더라, 이게 요즘 선수들의 스윙의 90%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뭐 작용 반작용 이런 거는 제가 멤버십에 올려놨는데 그것까지 설명은 너무 길고 요즘에 짧게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쨌든 이 뒷면을 다루고 지불놀이를 뒤로 보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엎어치고 깎아치고 아니면 안 좋은 습관을 굉장히 고칠 수 있는 연습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리플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게요. 그냥 앞에서 돌던 게 뒤로 와서 뒷면이 튀어나가더라, 이게 요즘